여러분들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허머 H1 알파.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군용 차량인 험비를 무기를 떼고서 가정용으로 바꾼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600cc의 V8 듀라맥스 터보 디젤 엔진으로 300마력까지 낼 수 있고요. 토크는 무려 72kg, 중량은 3.6톤이라는 매우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 이 차를 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사이즈가 진짜 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폭이 2.2m예요 자, 농구 선수가 바닥에 누웠을 때 충분히 가려지는 크기죠.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고요. 포가 위쪽에 달려있네요. 거의 탱크와 맞먹는 후드에는 에어덕트가 거의 창문만하게 뚫려있죠. 곳곳에 보시면은 철제 프레임이랑 견인장치가 많이 달려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가운데 몰려있고요.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면은 뭔가 살짝 지프가 떠오르기도 해요. 보시면은 디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려 8톤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닝 8대를 밀고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죠? 후드를 열 때 쓰는 건가?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있고요. 유리창은 전부 이렇게 네모 모양, 유려한 곡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요. 이 차량은 특수 강철 프레임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짝도 보시면은 이거 뭐 총알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이 타이어가 무려 37인치예요 얘는 이 타이어 하나만 떨어뜨려도 엄청난 데미지를 낼 수 있어요. 게다가 차체도 높기 때문에 웬만한 늪지대라던가 절벽이라던가 사막이라던가 다 갑니다. 보시면은 뒤쪽 문을 양쪽으로 열 수 있나봐요. 여기도 유리창이 있고 여기도 유리창이 있고. 여러분들 도색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시에먼 핑크 갈게요.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뗄까? 와우, 다시 한번 더. 아하, 이런 식으로 열리네요. 안쪽에 보시면은 6600cc의 디젤 터보 엔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트렁크가 있는데요. 트렁크에 사람이 타도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내부가 진짜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시트 사이에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막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뭐 버튼 같은 것들이 있고, 보시면은 아날로그 형태로 계기판이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오, 바로 나가볼게요. 보시면 제로백 1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193km. 얘는 근데 느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프로드 차니까. 출발. 오우, 묵직한 느낌. 와우, 50km 돌파, 60km 돌파. 이 차가 3.6톤이었죠 확실히 무게가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핸들링 바로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차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쏠려요. 이쪽으로 140km에서 핸들링 살짝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절벽을 올라가 볼게요. 자동차 무게가 상당하지만 이런데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아, 약간 좀 무겁긴 하네요. 여기는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하긴 했어요. 인간적으로 이 차를 탈 때는 차에 기스라는 것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달리시면 돼요. 그냥. 자, 이쪽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밟고 가시면 돼요.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눈앞에 강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통과. 그렇지. 보시면은 물속에서도 무려 9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100km. 이번에는 시민차를 한번 밀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뭔 소리야? 착하지?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천천히. 자, 대충 속도를 받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6.1L V8, 6.7L V8 터보 디젤, 8.4L V10, 6.5L V12, 7.7L V12, 레이싱 7.2, 7400cc. 이거 달아드릴게요. 부동장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앞범퍼 넘어갈게요. 리어윙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랠리용 타이어 달아드릴게요.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풀어.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멋있는 걸로, 앞쪽 휠은 제일 큰 걸로, 뒤쪽 휠도 키워드릴게요.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랠리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쪽 안티로바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그 다음에 셰시는 넘어갈게요. 차체 경량화 풀어. 보시면 중량이 2.6톤에다가 출력이 1700마력, 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80km.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페라리, 포르쉐, 부가티, 벤츠, 코닉세그 상대가 이 정도는 돼야 좀 할만하겠죠? 아니,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오오, 뭐야, 평소보다 빨리 출발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쪽으로. 어어,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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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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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왜 뒤에 사람들 안 보이죠? 뭐지? 설마 서버 오류인가? 그렇다면 이 팀에 빨리 가야돼. 오른쪽 출발. 제가 지금 1등이죠? 뒤에 지금 한 사람 지나갔습니다. 오프로드 스타트. 이 길에선 제가 제일 빨라요. 이쪽으로. 누가 페라리 포르쉐 타고서 이런 길을 다니겠습니까? 브레이크. 오른쪽 됐어. 체크포인트 놓침. 나 안 놓쳤는데? 이제 슬슬 다른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 나이스 샷.
보시면은 5등 나쁘지 않아요. 재밌었어요. 제가 레이스 다시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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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왼쪽 아이쿠 오른쪽 직진 아 이건 또 뭐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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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서 나무 조심하시고요.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 오른쪽 아 나 정말 아 근데 이게 진짜 험버랑 딱 맞는 레이스예요. 내리막길 내리막길 아이쿠 직진 내리막길 내리막길 여기도 내리막길 여기도 내리막길 내리막길 점프 그리고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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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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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내려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군요. 안돼 보시면은 1등은 랩터 그리고 저는 꼴찌.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성도 있고 힘도 넘치고 진짜 재밌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